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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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절천지 원수를 무찌를 수 있게 되었어. 아니 너무 웃기잖아. 들어와 들어와 각각도 다 들어와. 이내 전승 다 먹어주겠다. 정말 기쁨을 오색 주신 황계군단도 집게발 자랑하는 바닷가재 요원도 야, 다 맛있겠다. 먹어주겠어. 원조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음식으로만 말을 할 뿐. 딱새우를 먹고 싶은 자 이곳으로 오라. 딱새우 회. 제주의 모든 갑각류를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딱새우 전지. Coming soon. Yeah. 이 녀석들이 이번에는 인해 전술을 이용하는데요. 한 번에 그냥 모여서 나를 밀치려고. 네. 나도 전쟁 준비를 안 할 수 없지. 짜잔. 자, 본격적으로 딱새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국자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새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 옆에 제일 큰 마디와 그 옆을 끊어요. 머리를 끊고 이렇게 끊으면 쏙 나온다는 거.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이렇게 해서 톡 찍어서. 야, 맛있겠어요. 와, 쏙 빠지네요. 돌리가 돼버렸네. 사라졌네. 쏙쏙 뽑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톡 찍어서 쏙쏙쏙 쫀득 쫀득 하면서 시원함과 이 달달한 단맛. 이렇게 먹다가 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딱새우는 머리가 생명이에요. 이거를 또 튀겨주신대요. 우리 딱새우는요, 버릴 거 일도 없어요. 딱새우 튀김. 몸통을 옆에 한쪽만 이렇게 따주시면 이렇게 쏙 나온다. 오, 쪼끼도 먹을 수 있겠네요. 아이고, 집게발도 바삭바삭하네. 어머머. 딱딱하지가 않네요.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감칠맛이 넘쳐 흘러 쏟아져. 막 빵빵 터져. 오호.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음식. 딱새우 짬뽕탕. 오, 새우 짬뽕탕. 두 개, 뭐 각종 뭐 갑각류 그리고 어묵부터 오징어, 각종 야채, 밑에는 숙주나물에 우동까지. 와, 얼큰합니다. 얼큰하고 불맛도 굉장히 좋고요. 와, 아유,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야. 자,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꼭 이것까지 먹어줘야 딱 새우 먹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밤을 말고 싶은 그런 구수하고 진한 매콤한 국물입니다. 전 국민의 입맛을 딱 사로잡은 딱새우. 제주 바다의 모든 갑각류를 씹어 먹어버리겠다. 제주 해전 황계편. 영덕에 대게가 있다면 제주에는 황계가 있다. 사장님. 아유, 우리 사장님 너무 잘생겼다. 아유, 음식이 굉장히 이쁜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계 크림 우동은요, 제주 근해에서 잡힌 이제 황계를 이용해서 이제 크림 우동면을 이용해갖고 만들어놓은 이제 황계 크림 우동이에요. 우동인데 뭐가 파스타면인데요? 이제 파스타면을 이용했지만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처음 이제 저희 가게가 오픈했을 때 오셨을 때 우동이다. 아, 파스타가 아니다. 라면이다. 아, 이거 우동이다라고 해서. 아, 여기 동네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우동이라고? 야, 이거 두꺼운 우동 주라 이러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네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우리 또 금정리 어르신 분들은 크림 우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 자, 그다음 메뉴는 황계 볶음 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계 육수와 약간의 이제 칠리 한 맛 같이 이제 매콤하게 이제 볶아낸 황계 볶음 우동면이에요. 맛있게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을게요. 칼같이 갈아온 뾰족한 내 식탐으로 맛있게 먹어주지. 우선 계다리 너부터다.
엄청나. 와우. 이렇게 먹다가 게딱지. 게딱지에다가 이렇게 돼. 욕망의 사장님이 눈. 아침마다 손질하는 황게 정성 듬뿍. 야, 맛있겠다. 이 껍질 안에 숨어 있는 그 하얀 속살의 그 풍부한 단맛. 이게 다 들어있어. 이 야, 재료 본연의 맛 살리며 볶아낸 우동. 매콤하면서 고소합니다. 이 흐름 끊기기 전에 다음 음식, 다음 우동. 여러분들은 파스타 드실 때 토마토 파세요? 크림 파세요? 저는 어렵죠. 크림 파예요. 크림 같은 남자. 부드러운 남자예요. 라고 촉촉하고. 아이, 크리미한 이 진한 향 너무 좋아. 아, 보통 게딱지 그렇게 요 하면 요 게껍질이 간장게장에 밥을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아, 그 면도 잘 이렇게 드시네요. 아우, 고소해. 너무 고소해. 이렇게 하다가 밥을 이렇게 밥이 너무 작아 보여. 밥까지요? 황게 크림이 서린 소스. 이거 리조또가 따로 없네, 진짜. 아유, 그렇지. 아유, 진짜 알뜰하게 드시네. 오맛이지, 오맛. 진한 크림 소스에 톡톡 튀는 날치알까지. 동네 어르신들 좋아할 만하네. 누가 간장게장만 밥도둑이라고 했나요? 동네 노인회 회장님도 와서 크림 우동도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으로는 네가 이겼어. 너무 맛있다. 갑각류 대첩 마지막 전투. 와. 바닥까지 딱 기다려. 바닥까지는 진짜 넘보기가. 아, 안녕하세요. 로버트 드라이어. 오늘은 이렇게 마이애미 해안, 미국 마이애미 해안에 랍스터 먹으러 왔어요. 제주 해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긴 마이애미 해안 아니죠? 애월 해안도로. 애월 해안도로에 갑각류 랍스터 먹으러 왔습니다. 와! 비주얼 봐. 진짜 기뻐하시네요. 이거 방송용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기뻐하시게 느껴져요. 정말 리얼입니다, 정말.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우와. 흥분하셨어. 와, 진짜 맛있어. 이 머리 보세요. 와. 그리고 이거를. 와. 이야. 이야. 아, 밑에 콘도 있고 치즈도 있고요. 그리고 살, 몸통. 이런 거를 탁 빼서 한 번에 먹어. 요거를 내장에다가 이렇게 탁 발라서. 그 비싼 바닷가재를 이렇게 먹는 사람 보셨나요? 나 오늘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랍스터 찍어 먹어 지금. 갈비 뜯듯이. 와. 랍스터를 발굴하고 있어. 와. 이건 꿀이야, 꿀. 정말 부럽습니다. 야, 꿀이야. 쭉쭉쭉쭉 쏟아져. 근데 식감도 있어, 씹는 식감. 와. 그리고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게 있어. 와. 롤, 롤이 또 있나요?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저는 뭐 페페론인가? 아니면 뭐 고추인가? 홍고추인가 했더니 랍스터의 집게발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살코기도 따로 있고요. 속살 한 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촉촉한 빵을 채운 바닥까지 풍미. So good. 야. 너무 상큼하고 이것이 씹는 맛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심 맛있겠다. 안에 식감도 굉장히 달달하니 근데 상큼하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은 나에게로. 진짜 맛있겠다. 오늘의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 뜨든 랍스터 해물라면. 랍스터 한 마리가 두둔. 마무리는 라면으로. 와. 와. 이게 그 랍스터의 그 진한 그 내장 맛 있죠. 그 내장 맛이 쫙 나온 게 굉장히 진합니다. 구수해. 내장 맛이 구수해. 와. 아우, 야. 로버트 좌더 라면 좋아해요. 제주 바다에서 먹는 랍스터 요리 엄지 탑. 바닷속 갑각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갑각류를 씹어먹은 이 기운 받아가세요. 축축 늘어지는 이 시기 우리 힘내서 이겨내보자고요. 파이팅!